이순신 대교 개통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 파손 문제, 어제에 이어 오늘 연속 보도합니다. 도로 파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화물차 과적을 꼽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 공연장 주차장에 폐목재가 다량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목재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미투운동과 관련해 정치권도 여러 대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문화를 만들자는 운동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목성지구에 대규모 택지가 들어섭니다. 1,600여억 원을 들여 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수용규모만 1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대교의 반복되는 도로 파손 문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은 포털 현상의 주 원인으로 화물차들의 과적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적 단속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순신대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 과적 단속 장치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3년 동안 중량 기준을 초과해 이곳을 통과한 차량은 17만 2천여 대. 하루 평균 140여 대가 과적 상태에서 이순신대교를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7대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이 무인 단속기 계측 결과로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는 데다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도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전담 이동식 단속반이 꾸려진 이후 단속 실적이 크게 늘긴 했지만 5명에 불과한 인력으론 과적과 도로 파손, 땜질식 보수의 악순환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교량 정비 등의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급 포장 보수, 이런 교면 청소에 뺏기는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포장 보수반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화물차 지사들 역시 실질적인 단속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원이나 장비나 모둠이 턱없이 부족하죠. 담당 부서나 역할할 사람들이 안 하고 무조건 화물차다. 무조건 화물차가 잘못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7억 원이 투입된 무인 과적 단속기는 지난해 7월부터 양방향 모두 고장을 일으켜 수개월 동안 제기능을 못한 상황. 한쪽은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최근에야 복구했고 반대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설 작업이 끝나야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세도, 김유화, 권호봉 후보는 여수시장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분야별 공약 제시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장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같은 당의 허석 후보도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6월 시도의원과 시장 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1차 자격 심사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후보검증위원회는 최근 예비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어제까지 심사를 거친 결과 171명 가운데 8명이 부적격 처리됐다며 대상자들은 재심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12명 가운데 뇌물수수 전과가 있는 조충훈 순천시장이 포함돼 다음 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여러 대책과 공약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은 미투운동 바람 속에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여성단체들은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변화를 성평등 문화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8년 지금이 그때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를 이뤄내자. 또 성평등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의 여성 정책 의제들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앞다퉈서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야는 선거 공약과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도 최근에만 1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인 유행처럼 사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사람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발전 5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성지구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상반기 착공됩니다. 광양시는 총 사업비 1,663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상반기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목성지구에는 66만 8천 제곱미터 규모 용지에 6,571세대,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민간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여수 웅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 부지에 대한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2, 3단계 택지 선수 분양자인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이 59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 1,093억 원을 최근 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110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양측이 합의한 대로 법적 조정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여수의 한 공영장 야외 주차장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목재가 방치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의 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 웅천동의 한 야외 주차장. 한쪽에 목재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자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합니다. 목재는 여수산단 모업체 저유소에 철도레일에 사용됐던 패친목,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크레오소티유로 방부 처리된 목재입니다. 벤조피렌 등 발암 물질이 녹아나올 위험이 있어 패친목은 물에 닿지 않게 보관돼야 하지만 이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화학약품이 토양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연관업체는 산책로 공사에 쓰기 위해 패친목을 잠시 적재해 놓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폐목 처리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야외에 그냥 무단 방치하면 안 되는 자재잖아요. 지금 그 일대에 된 그 장도선에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패치목은 언제? 6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패치목의 재활용은 불법. 보관만 하더라도 지자체에 신고한 다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특수 처리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업체는 관리공단에 뒤늦게 패치목 처리 방법을 묻는 등 그동안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 취재가 진행되자 처음 입장과는 달리 위험성을 인정하며 해당 목재를 우선 방수 처리하고 일주일 내 폐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토석 채취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재해 예방과 산림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쓴 엉터리입니다. 황당한 복구 현장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10여 년간 골재를 캐낸 뒤 지난해 말 복구 승인을 받은 영암군의 토석 채취장입니다. 낙석 방지를 위해 절개지는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무늬만 계단입니다. 작업장 입구와 하천은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4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의 또 다른 토석 채취장. 산림청 감독 아래 복구를 마친 현장인데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작업용 건물들은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동네 계곡에도 쓰레기들이 엄청나 많아요.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복구 흉내 맡는 장흥군의 이 채석장은 준공 승인을 해준 공무원들이 2년 전 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무안군의 이 토석 채취장은 아예 복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복구 명령을 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복구가 안 된 이곳에는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서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구조상으로는 3월 말까지 최종 현재 제출하라 그랬어요. 복구비를 연장하든 복구 설계서를 가져오든 둘 중 하나는 해라. 토석 채취장의 복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구 승인 뒤 5년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업체 측은 사실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산림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형식적인 복구로 훼손된 산림만 흉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노위에서 졸속 입법을 강행했다며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위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 고인돌 유적들이 재조명됩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94개 군, 2244기의 고인돌이 발견됐고 일제강점기의 첫 발굴 조사가 시작돼 세계 최초의 비파형 동검이 발굴되는 등 현재까지 4기의 고인돌이 전남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이 같은 조사의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향후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고인돌 자료와 함께 불교 문화와 마한 가야 문화 간담회 자료를 모아 올 상반기 안에 학술 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일고속이 제주 여수, 제주 완도 두 개 항로에 모바일 승선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여객선에 모바일 승선권을 도입한 것은 한일고속의 국내 처음으로 가보고 싶은 섬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예매한 배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카페리 선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승선권을 확대 시행해 내년 상반기 모든 여객선사에 도입할 예정입니다.